준하가 마음에 안 든대? 아니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그냥 뭐 여동생 같대. 아니 그래서 당신은 뭐라 그랬어? 나도 뭐 둘은 운명의 짝은 아니다. 그랬음 벌써 눈이 맞았어도 12번은 맞았다 뭐 그랬지. 어휴 진짜 이가 미쳤어 정말. 아니 잘한 우리 서준이 의리의리한 재벌집의 사위가 되는 건데 거기다 왜 빙초산을 뿌려. 아휴 참. 어? 어. 가시게요? 아, 네. 네.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우리 엄마랑 뭔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? 네? 아니 뭐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정작 딸인 나하고도 뭐 하루에 한두 마디 할까 말까인데 세란 언니하고는 하도 잘 얘기하는 것 같기에. 아, 아니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뭐 저 이것저것. 아, 저한테 선생님은 인생의 멘토시잖아요. 아, 그럼 예. 전 이만 가볼게요. 예, 살펴가십시오. 네, 네. 네, 네. 들어가세요. 네. 멘토가 뭐냐? 헐, 멘토도 모르는 거야? 어? 인생의 스승 아니야? 이런 무식하게 정말. 아휴. 안녕히 계세요, 박 선생님. 아휴, 또 왜 그래? 무식하다며? 그러면은 똑똑한 여자 만나서 세장가 가세요, 박 선생님. 아헤이. 아, 내 인생에서 여자는 오직 당신밖에 없는 거 몰라. 당신은 나의 영원한 동반자라고. 아니 어떻게 내가 보여줘? 어? 당신은 나의 동반자, 영원한 나의 동반자. 내 세계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. 어머나! 장모님. 안에 치마한자들 있는 거 몰라? 죄송합니다 장모님. 아이고 아이고. 이건 이번에 재계약할 거래처들 계약서 초안이에요. 다 차질없게 재계약 성사하도록. 참 그리고 우리 한방 주치 황금한의원 원장으로 바꿔. 왜요? 지금도 괜찮은데. 남회장 예비사회 될 애가 바로 그 집안 손주야. 장서준 씨요? 그래. 이왕이면 우리랑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하고는 돈독하게 지내놔야 나중에 쉽게 발을 못 빼지. 알겠어요. 바로 집으로 들어가실 거죠? 그러려고. 넌? 전 모임 하나 있어요. 수호야. 네. 넌 아직도 현수가 그렇게 좋아? 엄만 그걸 말이라고. 신기해서. 너 현수 전에도 이렇게 좋아했던 여자 여럿 있었잖아. 근데 다들 지겹다고 때려치더니 어떻게 현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를 않아? 저도 미스테리예요. 이상하게 현수가 옆에 있어야만 마음이 편해요. 그러다가 걔 눈에서 안 보이면 막 불안하고 여우한테 홀린 것 같아. 조금도 안 식었어? 글쎄 뭐 떨리는 마음이야 예전만 못하죠. 그치만 걔가 안 보이면 불안한 마음은 어떻게 갈수록 더 커지네요. 너 하영의 소식은 들어? 하영 건설 딸 말이야. 아니요. 결혼했대요? 아니. 너랑 파혼하고 상심이 컸는지 아직도 혼자래. 듣자 하니 아직도 너 못 잊는다더라. 왜 그때 현수만 안 나타났으면 니들 결혼했겠지? 아니 그건 모르는 일이죠. 만약 하영이랑 결혼했다면 그랬음 니들 사이에 애가 있었으려나? 무슨 소리예요? 아, 실은 너 현수랑 결혼하기 전에 조 선생님한테 갔더니 그러더라. 현수하고 너 사이엔 애가 없대. 아우 별. 주 선생 신발 아직도 안 떨어졌대요? 노인네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인 줄 알아. 나도 그랬지 헛소리라고. 근데 여지껏 이런 거 보면 어째 그 양반 말이 맞는 거. 아유 됐어요. 그런 미신 좀 믿지 마세요. 그리고 설사 그렇다는들 뭐 어쩔 거야. 아니 애 없다고 갈라서요? 그래도 애미 맘은 내 자식도 지 새끼 키우는 재미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. 그런 재미 몰라도 지금도 충분히 재미 있습니다.
고마워. 너 무슨 일 있냐? 왜? 너 여기 와서 애들이랑 놀 때 얼마나 밝다고. 근데 어째 오늘은 좀 어둡다. 혜정아. 응? 넌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애들을 돌봐? 뜬금없이. 뭐 너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애들을 좋아하니까. 왜? 내가 나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서 그런가?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. 여기서 좋은 일 하면 잘했다고 나한테도 애 하나 선물로 주실까? 그런 마음으로 해서 애가 안 생기나? 기집애, 너 애 많이 기다리는구나. 뭐든 하고 싶을 만큼. 인공수정 뭐 그런 거? 근데 어머니가 반대하시네. 왜? 나 고생한다고. 와, 야, 세상에 그런 시엄마가 어딨냐? 이건 시엄마가 아니라 그냥 시자 빼고 엄마다, 엄마. 근데 나 왜 이러지? 왜? 어머니가 자꾸만 이상하게 느껴져. 뭔 소리야? 실은 얼마 전에 어머니하고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. 어머니가 지어주신 영양제 중에 하나를 피임약하고 너무 똑같이 생긴 거야. 하도 이상해서 피임약을 사가지고 와서는 내가 먹는 영양제하고 비교해보다가 어머니께 딱 걸렸어. 아, 혼났냐?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영양제를 피임약 취급했으니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. 뭐가? 어머니께서 동서 먹으라고 지어주신 영양제에는 그 약이 없어. 그 피임약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약이? 어. 헛, 너 설마 지금 진짜 네 시엄마 의심하는 거야? 어우, 아니야. 네 시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준지 내가 아는데.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. 신경 쓰지 말고 덮어. 너 뭐 더 있구나. 뭔데? 어머니한테서 이상한 계약서를 봤어. 무슨 계약서? 동서하고 둘만의 비밀을 지키자는 계약서였는데 거기에 내가 아는 순간 그 계약은 깨진다고 써 있었어. 뭐? 아니, 네가 알면 안 되는 게 뭔데? 그래서 나 못 덮겠어. 어머니하고 동서가 나한테 숨기고 있는 비밀 나 알고 싶어. 알아야겠어, 혜정아. 같은 약이잖아. 네. 아니야. 아니야. 안 똑같아. 분명히 달라. 현수야. 뭐하니? 약 먹으려고요. 여기 있어요, 형님.
나 대추차 한 잔만 다오. 네.